게임 TV. 네, 여러분들 2016년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승강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콩두와 MVP 현재 1-1 동점인 가운데 3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 챔피언스 코리아 승강전인데 LCS 승강전 느낌이 약간 나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네, 눈에 띄는 그런 경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확실히 뭐 국내 최상위권 팀들 간의 경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의미들이 많이 부여된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하는 선수들까지도 아마 네. 긴장의 연속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그 발언에서 발언을 먹고 콩두가 약간 뭐 한탈 너무 망설인다 이런 느낌을 들고 나서 좀 반성을 한 거였는데 저뿐만 아니라 팬분들도 다 같이 좀 두 팀들의 어떤 실수라든지 기본의 약점, 기존의 약점 이런 걸 약간 깔고 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반응도 잠깐 살펴보니까 솔 선수를 왜 던지냐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질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솔의 그런 적극성 때문에 TV로 솔킬도 하고 이득 보면서 게임 이긴 거 맞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에 집중해서 저도 좀 중계를 해보도록 하고 팬분들도 그렇게 즐기면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일단 동점인 가운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럼요 팀 모두 시작해야겠죠. MVP와 콩두의 3경기 픽별 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드라 니달리. 네, 이건 구도 자체가 니달리 아지르 시비르 벤을 MVP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솔 선수도 시비르를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시비르 난 살리고 다른 원들이 고르는 게 맞지 않나. 네, 바로스 그냥 계속 빼. 어제 LCK 티켓을 만들어준 게 사실 3연 11인데 그쵸. 재밌습니다. 진짜 11을 잘하는 원딜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제 또 사실은 뭐 로컨 선수 로컨 선수지만 또 템트 선수가 네 그렇죠. 예, 기복 없는 플레이. 그러니까 중반을 템트가 담당하면 후반에 이제 넘어가서 맞습니다. 로컨이 캐리하는 쪽으로 갔죠. 오늘은 과연 어떤 선수가 주인공이 될지 일단 오늘만큼은 솔 선수가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리고 미드 엣지 선수도 네. 이한 선수를 뭐 거의 찍어 누르고 있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엣지와 솔이 라인에서 확실하게 이기고 들어가는 게 지금 콩두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아지르벤 해주나요? 르블랑이 살아있어서 지금 또 아지르벤을 르블랑을 더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러면은 너무 편하지 않나요 아지르가? 자, MVP 선택의 순간입니다. MVP 기존 성향을 놓고 봤을 때 11의 트렌드 11로 한 번 더. 전 경기는 그냥 조금 말린 거였어. 저는 탄마오카이의 알리스타 미리 일단 잡아 놓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좀 변화를 줍니다. 네, 선들 이한 선수의 챔피언은 좀 궁금해지는데 다시 한번 코르트를 꺼내들지. 네. 또 에코도 뭔가 좀 최근 경기를 보면 에코가 대박을 할 때 대박을 내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경우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6.8 너프까지 먹고 나니까 네 그런 게 좀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죠. 차라리 마오카이를 빠르게 땡겨온 팀이 좀 좋은 그림을 보는 것 같거든요. 안정적이죠. 최근에. 네. 마오카이 라인에서 숨도 못 쉬었는데도 이겼었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꽤 좋은 챔프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1경기도 그렇고 마오카이가 좀 힘들어도 후반만 가면 또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1인분 해줄 수 네. 있는 챔피언이요 마오카이. 네. 그리고 그레이브즈 보다는 앨리스같이 갱킹 확실하게 강력한 챔피언으로 엣지에게 좀 압박 넣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가 카시오페아? 역하지. 근데 이거는 아지르 대 카시는 나중에 어쨌든 아지르가 칼자를 쥘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되고요. 카르마. 나중에 가면 갈수록 카시가 맞고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그 시비르를 아예 거르고 카르마를 중심으로 한 마아가 좋아하는 그 캐리형 원딜 조합, 시비르가 아닌 다른 캐리형 원딜 조합을 MVP가 이번에 쓰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카르마를 아예 아리? 아리 근데 아리인데 그레이브즈인 건 좀 애매한데요? 김동준 해설이 있는데 다
하나 이르리아 나오면 되겠네요. 아리? 아 이것도 극딜 나오겠는데. 아 근데 아리가 미드인데 정글이 그리브즈인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하게 뭔가 연계로 더 터트릴 수 있는 느낌으로 가주든가 조합을. 서포터도 트런들이라 아리를 도와준다는 느낌은 덜하고요. 그냥 아리 혼자 게임하는 그림이에요 지금까지는. 여기서 탑에 이렐리아까지 딱 박으면. 아 근데 아리는 또 에코산도 이렐리아 좋거든요. 네. 근데 아리는 확실히 라인전도 라인전이지만 다른 라인에 확실히 영향을 줘야 되는. 네. 좀 부담감도 있고. 에이 그 아리는 라인전 별로 안 세요 최근에는. 그쵸. 그러니까 아리가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뭐 할 거 없는데 뭐 하지? 그냥 아리 언제나 무난한 거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평가 자체가. 이한 선수가 저희 어떤 이런 의견들을 뒤집어줄 수가 있을지. 네. 뒤집어야 돼요 근데. 뒤집어야죠. 뒤집을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뒤집어야 돼요 그냥. 뒤집어야 돼요. 게다가 지금 뭐 막픽도 아니고 3픽으로 뽑았거든요. 네. 자신감 네. 있다는 거고요. 이 아리가 할 게 없어서 고른 픽이 아니었으면 하네요. 준비된 카드이고 자신감 있게 고른 픽이다라는 거면은 네. 얘기가 달라지는데 할 게 없어서 골랐고 김용현 지금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매우 한 빗나갈 때마다 라인전 많이 아, 때마다 그래서 아리를 아리 물론 솔랭에서는 좋은 픽이죠 하지만 정글도 그리고지고 자를 수 있나요? 마우카이로 네 갑니다. 라인전만 넣고 뭐 이렐리아 픽해서 에코 찢으면 좋겠지만 또 이렐리아가 팀단위 게임에서는 포커싱 네. 당할 때 아무것도 못 타워주는 경우 많거든요. 자 모든 픽이 완료가 됐습니다. 확실히 눈에 띄는 저 아리의 선택. 네. 네. 이한 선수 보여줘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는. 네. 네. 재밌는 점은 이제 알리스타를 걸렀다라는 건데 그 알리스타를 걸으면서까지 이제 그 트런드를 본인들이 가져간 거는 뭐 두 가지 요인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마오카이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상대에게 트런드를 안 주겠다는 것과 그 트런드의 기둥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원하는 포지션이나 이렇게 딜 스킬샷 넣는 거를 많이 못했었다라고 지금 MVP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콩주가 뜬금없는 트런드를 거의 뭐 선픽에 가깝게 가져가지 않았었습니까? 좀 이 트런드에 많이 초점을 MVP가 맞춘 엠픽 구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리의 빌드도 꽤 궁금해지죠. 아리가 암살 빌드로 가느냐 아니면 쿨감을 세팅해서 서포터 형식으로 가느냐 이것도 꽤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경기가 양 팀에게는 정말 중요한 매치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콩도 MVP 뭐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만은 이 5판 3선승이 아니라 이제 3판 2선승이다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경기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콩도 MVP의 승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승강전 콩도와 MVP의 3경기 빨간색 진영이 MVP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콩도입니다. 저는 뱀픽에서 대화의 흐름을 좀 보고 싶네요. 아리가 왜 나온 건지 아리 하자라고 해서 나온 거면은 진짜 노림수인데 뭐할까 그러다가 딱 아리 나온 거면 큰일 나거든요. 어쨌든 팀원들도 동의를 했고 이한 선수를 믿어줘야겠죠. 네. 한 시즌을 같이 하면서 어쨌든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확실히 이한 선수가 눈에도 안 띄고 컨디션이 별론가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기존 챌린저스 전체 어떤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이하는 캐리어 미드라이너였던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쵸? 라인전을 터트리든 한타에서 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는 항상 눈에 띄는 플레이였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플레이 성향상 지금 아리와는 좀 잘 맞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아리가 맞을 확정 CC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리가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빌드를 오히려 쿨감 쪽 맞춰서 아리가 편하게 그냥 오리아나처럼 플레이하는 것도 좀 괜찮아 보여요. 네. 아군도 딜라인 봐주는 플레이. 자 일단은 늦게 한번 견제를 가는데 봤어요. 뭐 쓰면 그만. 걱정되는 건 이제 마하의 시비르겠네요. 오늘 확실히 그렇죠. 좀 눈에 안 띄어요.
물론 그러니까, 뭐 마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눈에 안 띈다는 게 중요한 게요. 어제 마지막 경기도 쓰레시가 칼리스탄 똑같이 눈에 진짜 아예 안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눈에 띄어야 되는 챔프거든요. 네. 씨앗석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안. 어쨌든 엣지 선수 입장에서는 좀 1, 2세트와는 다른 본인도 압박감을 느껴야 되는 라인전을 펼쳐야겠네요. 서로 미는 구도, 템포 자체는 지금은 콩두가 빠르고 드래곤까지도 무난하게 챙겨먹는 그런 흐름이겠네요. 아리, 저는 이제 최근 흐름상 슬슬 오리아나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저 아리가 나오는 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최근 솔랭에서도 아리는 거의 안 나오죠. 예전에는 미드 선수들이 다 썼던 챔피언이지만 요즘에는 장인 전용 챔피언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라서 진짜 안 보이는 챔피언인데 심지어 장인들도 좀 그렇더라고요. 네. 누구를 따로 언급하는 건 아닌데 네, 뭐 나이스 게임 TV 장인으로 나왔던 네네 아리도 그렇고 사실은 뭐 동실력에서는 확실히 예전에 포스가 나오기는 네. 그렇죠. 쉽지 않고 뭐 찍어 누르기에는 뭐 좋은 챔피언이긴 하죠 사실은. 거기다 아리 전성기 시절에는 아리 자체 스펙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은 서포터 메타가 달랐습니다. 다 장거리형 견제형 약했죠. 그리고 네. 호나와 잔나 이런 친구들 아리 만나면 다 죽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챔피언들이라 아리가 암살하기 정말 좋은 그림이 많이 나왔죠. 와드 받고 죽고 와드 받고 죽고 이런 반복 패턴이 많았는데 잔나가 뭐... 제일 많이 줬죠 그때. 네. 아휴 진짜 그 잔나였습니다. 그 동네 같은 한국 서버예요. 네 게임하는 팀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맞습니다. 같은 한국이라도 동네는 다르죠. 네. 큰 그림에서 글로벌 사회 아니겠습니까? 아, 네. 큰 그림으로 봐야죠. 단위가 다릅니다 예전과는. 마하선 혼자 있는데 트런들 커버 왔고요. 네, 바로 오면서 뭐 정글러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CS는 다 챙길 수 있겠네요. 탱크 미니언 챙겨주고 아, 깔끔하게 먹었어요. 그래도 아리 미드라이너 픽률도 6.4패치 때 미드라인 기준 3위부터 현재 7위까지 점점점 좀 떨어지고 재밌는 거 게임 길이별 승률도 굉장히 흥미롭네요. 25분까지의 그 승률은 55%에 육박하면서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아리가 라인에서 솔킬 따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게임이 터지는 그렇죠. 이런 구도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그 뒤로 승률과 게임 시간이 정확히 반비라면서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그만큼 아리가 좀 확실히 본인 스스로 좀 잘 성장을 해야 네. 네.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챔프다 라는 게 뭐 지표로도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있어요. 아리가 이제 20분 때까지는 호령질주로 들어가서 스킬을 넣을 여유가 생기는데 후반으로 치다 할수록 앞으로 궁극기 한번 쓰는 순간 한대 맞고 억 하고 중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한 선수가 지금 1, 2경기를 겪어보고 나서 이거 그냥 내가 일반적인 픽으로 해서는 라인전에서 계속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깨닫고 좀 일단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팀에서도 밀어준 픽입니다. 명백히 네. 네가 주도권 가지고 네. 최대한 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이유를 보여줘야겠죠.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픽스 언급되는 게 아 이미 미드에 아리가 나온 순간 아리 때문에 불편하지 저희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요. 오? 네. 아 육딱 찍고 엣지 선수가 한번 들어갔네요. 어?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어? 매호? 아 근데 이건 네, 옆에 있어서 어디 데미지 있어도 저마 피하고 아 이거 심리전 이한이 이겼는데 자 뛰어졌어요. 어쨌든 이득 봤죠 이한이. 맞습니다. 스펠 다 뽑았어요 지금. 선점하로 아리 전멸 남아있습니다. 어 이건 의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좋죠. 집으로 먼저 보냈고 웨이브 손실 시켰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픽이 잘못된 거다 라는 거 증명해야 돼요. 네. 이런 스펠도 작았고 경험치 차이 벌어지고 거기다가 그레이브즈가 그냥 단순히 궁을 통한 딜갱만 넣어줘도 앞전멸 매혹의 킬각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플레이를 이한 선수가 해냈습니다. 네, 확실히 미드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네, 조금 불편해지겠네요. 이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저는 큐스킬 버프로 막 이렐리아 막 나올 것 같았는데 확실히 팀게임에서 포커스 따가면 그냥 죽는 게 뻔히 보여서 기본적으로 이렐리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제 성능과 상관없이 네.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후진입을 해서 잘 찌르기만 하면 데미지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패시브가 있다 해도 포커스 따가면 그냥 죽더라고요. 뭐 근처에 미니언 많으면 핑퐁이 되긴 하죠. 네. 저는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렐리아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최소한 올라프보단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저 올라프 극혐. 저도 뭐 팀게임의 올라프는 제가 솔랭 올라프는 되게 좋아하는데 팀게임에서는 확실히 좀 맥이 빠지더라고요. 챔피언이. 후반 갈수록 그냥 으아하고 들어갔다 으아하고 나오는데 그쵸. 뭐야 하는지 쪼쪼 으아 20분까지 세요. 그 시간 지나가면 좀 하는 게 없습니다. 챔피언 평가 방송인가요? 너무 흐름이 또 무난하니까 예. 우리 김민준 캐스터는 뭐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즉스요 전멸 없는데 네. 들어가서 매혹해도 딜이 좀 애매하다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뭐 이런 플레이 한 번만으로도 아질 입장에서는 계속 그쵸? 차릴 수밖에 없죠. 전멸도 없고 계속 압박 그쵸?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리가 또 단라인 로밍을 갈 여유가 생기니까 자,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미드 주도권 갖고 있으니 또 탑도 두 명이 보이고 세 명까지 보이고 바로 드래곤 그냥 용 챙기고 다 같이 내려가서 바텀 압박을 좀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탑 2차를 막 혼자 막을 수가 있나요? 이한 선수 올라가 줍니다. 아 이게 세 명 다 내려갈 게 아니고 한 명은 올라가는 게 나았던 것 같은데. 아 무리 안. 아 네 무리 안 하네요. 네. 아리도 다시 믿을 이게 아리가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서 팀의 파괴되었습니다. 또 아리가 또 빨리 내려와서 CS 손실이 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아리가 또 어? 갑니다 이 협구의 전 아 또 글로벌 시대 발맞춰서 네 일본 시장 노리시나봐요. 안 노립니다. CS 손실이 좀 있는데요 바텀 쪽에. 네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일단 웨이브 전령 있어요. 잡는 시간 낭비 때문에 웨이브 손실을 조금 봤죠. 팽팽합니다. 확실히 근데 1, 2경기와 다른 점은 미드에서 이한 선수가 밀리진 않고 있다. 네. 네. 물론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예요. 아 아깝네요. 배팅 스피드가 좀 느렸어요. 뒤두르는 아유 삼천군 일본 삼천군이면은 삼천엔군 이야 야, 순식간에 3억군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삼천군이 네. 되려면 해당 출연료가 200만원이 되면 삼천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내 가치는 200만원인데 지금 실제로는 그렇게 안 들어온다. 그쵸 내 가치도 제 가치도 그렇지 않고요. 그쵸? 여러분의 가치는 출발 드리트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틀리지 않아요. 요즘에 뭐 자기 피하시더라서 자 일단은 8렙 대 9렙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흐름이죠. 아리가 딱지 킬가 못 잡았을 때 좀 얻어봤다가 빼는 그림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건 파밍 능력도 밀리고 네 이걸 뛰어넘는 슈퍼플레이가 나와줘야 아리 픽하는 의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리의 뭐 포커스 많이 맞춰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디르가 잘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전경기 안 돼요. 있기 때문에 잘해줘야죠. 평소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쓸 텐데 전경기 여파 때문에 좀 신경이 그렇죠. 쓰이네요. 굉장한 시비르였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죠. 안 좋은 의미로. 근데 이거 6렙이고 근처에 호응할 챔피언이 딱히 많지 않아서 맥스가 녹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진압 쓰고 예 잘 네, 이렇게 빠져 나가죠. 버텼어요. 오 시비르. 뇌진탕. 와. 네. 네. 근데 저것도 스타 체력 손실로 이어져서 그렇죠? 이런 바텀을 바텀 압박을 좀 받긴 하겠네요. 자 시비르가 혼자 있기는 조금 애매한 라인이거든요. 일단 그레이브즈가 뒤에 있기 때문에 네. 라인만 클리어합니다. 오!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네. 챙길 거야 못 챙겨요 이렇게. 네 솔 지금 진짜 분노의 솔입니다.
확실히 내가 강하다는 타이밍에는 다이브도 할 끼세요 지금. 네. 또 시비드가 워낙 1대1 최약체다 보니까 그런 그림 잘 나오는 편이고요. 아, 그리고 아리는 보시는 것처럼 귀한 타이밍 제대로 못 잡으면은 파밍이 말립니다. 이게 아주 옛날 시즌 2 때는 뭐 미니언이 Q 한 방에 정리되는 그림이 자주 나왔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그런 그림이 잘 안 나오니까 파밍력이 좀 딸리죠. 아리 궁을 구경한 지 오래. 네, 이거 서포팅 아리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유틸 아리 쪽으로 매혹 최대한 자주 쓰는 빈드로. 오, 크러쉬 파랑 광타로 가면서 제풀 거인의 시야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렉사이가 템을 잘 뽑는 거 대비 템 뽑았을 때 본전 못 뽑는 좀 성능이 나쁜 챔피언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저게 오히려 팀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 시야 장악을 같이 해줌으로써 아리가 만들어낸 변수만 차단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유리하다 이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상쾌합니다. 14분째 흘러가고 있는데요. 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소하게 글로벌 골드는 콩두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엄청 팽팽하죠. 그 아리는 지금 뭐 운에 의존한, 사실 매혹이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잘 못 피한다는 전제 조건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운에 의지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 배제하고 싶어서 그냥 한타 때 마오카이 도움받아 매혹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게임 흐름을 빠르게 올리지 않는 거 보니까 한타 뜨게 합류해서 확실한 매력 맞춰주겠다. 한타형 아래 쪽으로 가는 거 같네요. 용 30초 정도. 첫 번째 드래곤을 가져갔던 MVP인데요. 지금 타이밍에 용 싸움은 아리가 좀 할만하긴 하죠. 지금 훈련지 쪽 들어간다 해서 뭐 한 방에 녹을 각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니까. 좀 보입니다. 어, 그거 점멸. 일단은 브라우 점멸 빠졌어요. 이득 봤죠, MVP? 저거 방패 타이밍 잘 못 잡으면 녹을 수도 있겠네요. 자, 드래곤 시도합니다. 에코 왔어요. 순간이동 뒤쪽. 비트. 자, 핑 찍혔습니다. 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갈렸어요. 용한테 그만 맞아야죠. 용 지금 갈렸는데요? 아파요. 근데 갈렸는데 에코 점 삼았고. 이거는 히포가 갈린 거지. 어, 히포. 이건 히포가 갈린 거야. 이안이 버티다가 이안이 매혹으로 시간 좀 끌어주고요. 잡았어요. 네, 잡고. 이건 히포가 잘린 거죠. 자, 선취점. 자, 저거 브라운 전멸 없는 브라운이거든요. 저게 반등 전멸 썼어요. 네, 잡아냈습니다. 어, MVP 매혹 쿨 왔나요? 전멸까지 맞죠? 매혹 왔어요. 맞았어요. 저마! 아~ 이야, 이러면 아리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냉정하게 너무 큰 그림을 본 히포의 실수죠. 네, 이거는 저는 또 그냥 그렇게 넘기고 방금 교전도 MVP가 뭘 잘 싸웠다고 보기에는 콩두가 너무 이상하게 싸웠어요. 네. 맞습니다. 아군과의 거리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순간이동을 타는 어떤 속도와 네. 아군이 붙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어, 미리 1차 밀리면 앞으로 부시 속을 지나갈 때마다 아리의 매혹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 균형이 깨집니다. 네. 아리가 2킬. 역시 그냥 한타형 아리 쪽으로 가서 팀을 보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요즘 아리 저렇게 해야죠. 대회 때 누가 암살 당해줍니까? 그쵸. 이게 뭐 빠른 별이 뭐 프로겐 잡을 그때도 아니고. 다시 네. 보겠습니다. 히퍼 선수 뭐 저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치더라도 네. 실제로 아직 미니언이 있어서 점시 네. 잡을 수 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벽 때문에 네. 브라움이 들어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고요. 여기서 또 아리가 과감한 그쵸. 전면 매혹으로 X 선수를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전면 빠졌네요. 네. 네. 얻은 게 많은 한타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리는 2코어 완성이 됐습니다. 어, 2코어?
뭐 아지 같은 챔피언들은 성장이 가속도가 좀 잘 붙죠. 팀이 잘 나올수록. 그렇죠. 상대를 1대1로 이길 수 있다라는 지표만 생겨도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확 붙습니다. 근데 좀 원딜에게 CS를 몰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MVP도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딜 CS 차이가 지금 또 많이 나거든요. 대략 뭐 30개 가까이 나고 있고요. 일단 헛국의 전령 가져갑니다. 이거 너무 나오면 마오카이한테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 뒤에 마오카이 글쎄요, 오는데요. 이거 좀 왔어요. 마오카이 왔어요.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데요. 자, 타겟팅. 자, 에드 전면은 없고요. 매호 히포. 히포가 어그로 잘 분리하지만 바로 이런 점수 받았죠. 에코 점사 당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좀 밖으로 나와서 뻔한 마오카이의 순간 이동. 아니 저희가 체크할 정도면은 선수들도 아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거는 그렇게 물각이 아니었죠. 네. 게다가 저게 지금 바로를 먹고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되게 치명적인 걸 지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이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두가 스펠이 빠진 상황이라면은 그렇죠? 아리가 훨씬 좋아하죠. 그러니까 일직선 포지셔닝을 만들면은 그거는 시비루가 직선으로 긁고 그레이브즈가 직선으로 긁고 아리 매우 피하기 힘들고 정말 MVP를 위한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 마오카이는 정면 싸움에서 물기가 애매한 챔피언이 뒤로 돌아오면은 최고예요. 자, 아리가 3킬째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또 나왔습니다. 아, 속도가 빨라요. 너무 빠른데요, 이거 아리. 톱나루 속도가. 아리가 진짜 행복할 때, 신발 올릴 틈이 없을 때거든요. 그쵸. 그 큰 지팡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올라갈 때. 에코가 거기다가 성장의 제동이 걸린 것도 큽니다. 맞습니다. 지금 허무하게 좀 많이 전사하면서 두 번이나 전사하면서 그쵸. 원하는 만큼 성장을 못해서 탱킹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에코는 팀이랑 같은 포지션에서 출발을 해서 적을 물었을 때는 결국에는 그게 이제 최악의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시공간 붕괴로 시간을 돌려봤자 어차피 아군 쪽에 떨어지면서 같이 맞고 죽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방향에서 들어와서 나를 잡을래 아니면 우리 아군을 쫓아갈래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포지션 잡는 부분에 있어서도 콩크 지금 좀 아쉬움이 느껴지고요. 방금 에코 플레이는 AP 에코였다는 정석이었겠죠. D를 넣는 용도라면 모르겠으나. 네. 오. 어? 버퍼링이 걸린 듯한 공자랑. 네, 네. 네, 쿨감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서. 자, 바로 나오고요. 드래곤까지는 네. 대략 2분. 네, 용 나올 때 되면 또 아리 궁 돌아오고요.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궁을 돌아오게 하겠다. 네. 뭐 저런 식의 플레이가 이제 콩도 입장에서는 오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이 MVP 이한 선수는 그냥 후 던져본 거거든요. 맞습니다. 드래곤까지 아직 시간 있고 바론 가긴 무리고 아지르도 템 꼬여요. 쉽지 않습니다. 콩도 아 루지안이 잘 CS를 수급하면 성장은 했는데 템 차이를 크게 벌리지 못했어요. 11과 또 그 와중에 어쨌든 팀게임이라는 특성상 어쉬도 많이 먹었고 루시안이 네. 저걸 기반으로 킬까지 먹어야 무쌍을 찍는 거지. 맞습니다. 킬몰 먹은 루시안은 무섭지 않습니다. 반대 상황이 지금 아니죠. 킬까지 먹으면서 그렇죠. 성장 세 가지 가팔라요. 저게 이제 무서운 게 잘크나리는 W 달고 들어오는 궁극기 그거 한 방으로 네, 그냥 예, 상대가 사라지거든요. Q가 돌아오기 전에 죽습니다. 아, 저거 의식해야 돼요 이제. W 궁 그거 한 번 박치기 한 방에 죽거든요. 자, 드래곤 타이밍. 드래곤 두 개 다 지금 MVP가 가져간 상황. 네. 지금 아리는 선매호 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냥 디라빠 넣다가 상대 무인 강제될 때 툭 던져주기만 해도 그렇죠. 네. 마오카이가 또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매호에 대한 큰 부담이 없어요. 선택의 폭이 엄청 넓어졌죠. 네. 실직이 없으면 뭐 매호 한 방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데 뭐 마오카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지적해드린 문제점 콩두 확정 CC가 애매합니다. 아리가 까불까불 하는 거를 견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다 브라움이 막아주기에도 브라움이 또 부담을 느낄 만한 아리의 빌드고. 네. 브라움도 지금은 뭐 매우 걸리면 가죠. 기둥 한 번씩 세워보고요. 드래곤 나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스틸을 노려봐야 될 정도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에코와 스틸하고 사이 미드. 이것도 한방이 좀. 또 스틸하고 들어가는 순간 렉사이 생존도 제가 볼 때 별로. 네, 보장을 못하는 게 매혹이 있어서 네. 바텀이 또 비게이브였기 때문에 루시안이 좀 자리를 비웠고요.
자, 일단 마우카이 집으로 갑니다. 이거 여차하면 순간이도 쓰겠다는 건데 시비르가 좀 소신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여튼 시비르 돌아올 시간 벌었고요. 자, 왔어요. 뒤쪽에 너무 옵니다. 마우카이 시비르 쿵 미리 쓰고 뒤쪽 마우카이 마우카이가 넘어와서 누구 문화요 누구 문화요 브라운 메요 브라운 메요 브라운 메요 자, 브라운 자 마우카이 포션 환상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에드 시간 뜨고 뒤쪽으로 빠지고요. 에드가 오버피폭 확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마무리가 되어도 MVP 결국 드래곤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만은 끝까지 보겠습니다. 핫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건 좀 애매한데요. 마하 네 시비를 저렇게 맞으면서 딜할 와 근데 그 와중에 마우카이 체력이 엄청나게 찼어요. 어? 자 이거까지 약간의 방심. 이야 죽으면 안 되는데요. 화력의 중심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힘이 좀 많이 빠지죠. 근데 드래곤 치고 있으면 또 몰라요. 이거 에드가 네? 건재해서 너무 건재해요. 네. 탱킹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콩두. 근데 시간 끄면 브라움 오니까 또 브라움 타임에 콩두가 용 챙기면 되겠고요. 잠깐 미드로 그냥 선에 우리 미드 밀렸으니까 너희도 한번 드래곤 가긴 좀 부담스럽고. 근데 이거 시비르가 막을만할 것 같은데요. 네 이건 그냥 아예 들어가라고 사인 주고 브라움과 함께 용 챙기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돌아서 우리가 포지션 잡고 바리케이트 치고 용 먹겠다 인건데 네 생각 잘해야 됩니다. 시비르도 좀 만화가 좀 애매하고 이게 시간 끌리면서 그레이브즈 궁이 찌깍찌깍 알이 살아났어요.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알이 살아났어요. 알이 옵니다. 아 이거 렉사이 궁극기 기다리는 것 같은데 쳤어요. 아 글쎄요 이거 먹 근데 렉사이도 한참 먼데요. 올려면은 궁극기로 와도 이게 거리가 좀 있거든요. 아 이거 왔어요. 2차전 가는데요 그냥 그부 궁이 찬스야. 자 먹긴 먹었는데 자 밀고 자 엣지 엣지가 엣지가 살았어요. 엣지 살았고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먹고 빠졌어요. 먹고 빠졌어요. 콩두가 득점했네요. 드래곤 한 번 한 번에 정말 네. 아 생사가 갈리는 듯한 그런 긴장감입니다. 이것도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브라운 왔을 때 바로 용 먹었으면은 네. 챙겼을 것 같은데 뭐 긴장되니까 좀 더 확실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리플레이 다시 보죠. 여기서 뭐 에드의 포지션이가 네. 왔겠죠. 환상적이었죠. 안에 딱 들어가서 아 전멸을 쓰는 바람에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같이 네. 파고들었어요. 네. 안에서 다 맞고 딜도 넣으면서 본인이 빠져주고 저 마우크의 한타 끝나고 보니까 체력이 한 70%까지 그렇죠. 회복이 돼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드래곤 콩두가 또 하나 따라 붙으면서 한심 놨습니다. 아리가 멀어요. 는 시야 최대한 지워주고 에코는 바텀을 밀고 있어요. 에코 마우카이 순간 이동은 동시에 거의 비슷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싸우기 싫겠죠. 콩두는 지금 스펠 없는 아직 내용마저 바로 죽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드래곤을 그렇게 해서 콩두가 챙겼으나 그건 따라간 거고 미드를 민 것도 그렇고 시비르와 루시안의 격차가 좁혀진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MVP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에코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성장이 너무 안 돼서 존재감이 떨어지죠. 네. 어쨌든 뭐 잘 성장하고 있다 아리를 한번 끊어낸 건 그래도 네. 생각지 못한 성과. 아 근데 이거 에코가 봐야겠죠. 네 강사님들 말씀해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보니까는 좀 심각한 게 네. 이거 시비르가 에코 잡으러 앞으로 나가도 될 정도예요. 템이 너무 안 나왔죠. 템도 안 나왔고 레벨도 오히려 시비르가 더 높고 시비르는 거기다 유령무입니다. 1대1 최적화. 그렇죠. 그 말인 즉슨 뭐냐면은 에코를 막아주는데 CC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마오카이, 뭐 트런들, 아리가 저게 딜러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타 구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항상 짚어주신 거 이쪽도 에코 핵심. 에코는 딜 압박을 주어서 상대 원딜에게 도움이 붙도록 그렇죠. 견제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때리면 돼요. 시비르가 실제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지금 두 번이나 전사를 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성장이 좀 많이 더딥니다. 지금 뭐 태양불꽃 망토 간다 쳐도 에코 입장에서 답이 없다 생각해서 란두인을 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건데 얼건이 느리니 느린 수준이라 지금은 가는 게 어려울 정도다 보니까는 시비르 파이팅 하기도 편하고 이런 쿨감 세팅이 안 돼서 그렇죠. 얻어맞다 진짜 못 붙고 끝날 수도 있어요. 정례 영상 루시안이 설계하나요? 전에 영상 예전 느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지금 쿨감은 10%입니다 10%. 네 지금 얼건이 쿨감의 핵심이죠. 저는 얼건 쿨감 20%.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광해검과 빙하장마 광해검에 이제 쿨감이 붙으면서 그쵸. 그렇게 돼버렸죠. 3일째가 네. 불편하네요. 자, 게임 정지 잠시 네. 세팅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 아, 이게 아리가또 네. 미안. 아, 이한 선수 어쨌든 뭐 아리를 꺼내 들었고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이 정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김남준 해설이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네네. 네. 애증이 아닐까요? 뭐 애증이든 애정이든 사랑했잖아 붙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네. 근데 김정근 해설도 좀 과도기인 게 예전엔 그런 걸 굉장히 억울해하고 막 분노를 했었거든요. 아, 내가 진짜 그런 게 아닌데 이미지가 뭐 너무 그런 쪽으로 가서 막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그걸 약간 좀 본인 즐기면서 이렇게 뭐 즐긴다기보다는 이제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기하면서 네, 그 나름의 재미를 찾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엄청 프로페셔널한 느낌에서 요즘엔 조금 재밌어진 요소까지 들어가는. 네. 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아리는 다시 연결이 됐고요. 준비가 네. 되는 대로 바로 게임은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콩두가 뭐 한타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힘이 떨어지거나 뭐 딜러들이 성장을 아예 못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렉사이도 그렇고 에코도 그렇고 지금 뭔가 하드 탱킹을 할 만한 템 상황이 아니라는 데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는 물리방어 쪽이 지금은 굉장히 좀 취약하고 레벨도 낮고 렉사이 같은 경우에는 마법방어를 아예 거르고 란디는 먼저 갔기 때문에 아리에게 의외로 좀 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콩두가 좀 더 정교한 한타를 해줘야만 한타에서 좀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실제로 아리 빌드도 쿨감은 좀 신경 써주면서 내가 들어가서 암살하는 것보다는 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빌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럴 때 탱커가 받는 압박감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쨌든 1, 2경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마하 선수의 11르 네. 활약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경기 속행 됐습니다. 아니요, 활약할 상황이 안 나오는 것도 고맙죠. 네, 아직까지는 마하가 뭐 전 경기 대비 잘한다는 느낌은 솔직히 전혀 안 듭니다. 네. 네. 하지만 뭐 무난하게 지금 네. 죽지 않고 어쨌든 KDA104 네.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고요. 그냥 바위계 모드로 잘 성장했다. 11위가 행복 롤할 때 제일 좋아하는 그림 아닌가요? 내가 뭐 할 필요 없이 바위계 모드로 게임 이기는 거. 네, 그렇죠? 앞에만 툭툭 치면 이기는. 네. 제일 부담 느낄 때가 애매하게 투코 막 이럴 때 팀원들이 11위를 쳐다볼 때 나를 쳐다볼 때 네. 제일 그때 힘들죠? 투코가 뭐 하라고 시비드가 나는 궁셔틀 하려고 뽑았는데 네 아니 3코어까지 버텨주던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편하죠. 아 시야 싸움 이쪽 시야 싸움 굉장히 치열하네요. 시야 싸움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부시 사이에서 날아오는 매업 같은 것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드래곤 1분 반 남았고 마오칼의 상대한 팀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자신들 진영 쪽에 박혀있는 와드를 꼼꼼히 제거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뢰 탐지기 켜야 됩니다. 지금 에코 뭐 디테일 이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뭐 일단 태양도 꿈망 또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간 대비 뭐 그렇게 빠르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지금은 재밌는 게 만약에 에코의 뒤태를 캐치한다라고 하면은 마하 11을 궁키고 가서 에코 와 우리 에코 잡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도 MVP가 한타 풀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진짜 아까 한번 그런 네. 모습이 나왔었죠? 네. 이한 선수 체력 관리 해줘야죠. 어느새 드래곤 1분 먹으면 4스택 의미가 있는 수치죠. 네 지금 하여튼 여러모로 MVP가 유리해요. 먹으면 3스택 네. 아직 라일라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군단의 방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팀원에 매혹 맞으면 그 챔피언은 무조건 최소 스펠 아니면 황천길이에요. 오우 아 Q로 회복하려고 했는데 또 맞아서 이런 건 좀 피해줘야 되죠. 이런 장면은 근데 아리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낮은 체력으로도 기가 막히게 살아가면서 플레이하는 거 워낙 잘해요. 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저돈이면은 완성? 됐죠? 네. 모자? 아 모자? 요거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방금 엣지가 이렇게 좀 해봤는데 얘 뭐 그렇게 안 세네? 근데 용한타 왔는데 갑자기 아리가 달라졌거든요. 그 저러면 딜러진이 부담받는 것보다 탱커진이 엄청 무서운데요 아리가. 트루뎀입니다. 트루뎀 나름. 네. 아 뷰도 잘 먹긴 진짜 잘 먹네요. 자 오 사냥귀신 물자 솔! 우와 딜! 솔 일단 전장 이탈! 전장 이탈이고요 이러면 자 에코 왔어요. 아 에코 와봤자 이거 뒷북 느낌일 것 같은데요. 마오카이를 못 죽이지 않나요?
아리가 지금 위에서 멀뚱멀뚱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이거 잡을 수 있으면 쳐다만 봐도 아리 스킬 긁은 걸로 솔을 아예 한타 블록만 됐어요. 솔 죽겠는데요 이거? 맞아줘야 돼 맞아줘야 돼 맞아줘야 돼 맞아줘야 돼 지켜야 돼요. 와 아군들의 희생. 하지만 엣지가 잡혔죠. 다 밀어냈습니다. 아지르가 잡혔어요. 와 아리가 순간 폭딜이 저거죠. 더블유 달고 들어오는 궁극기 한방. 예, 몸통 박치기를 하는데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목표 오브젝트 드래곤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아주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딜 잘 나오는 아리면 사실 뭐 대회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네. 말하기는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콩도 진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잘 싸운 건 아니지만 게임 완전히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봉합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뭐 1킬 주고 드래곤 네. 생각보다 시작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최소한으로 그래도 막았어요. 다시 한번 보죠. 아니 딜쇼 불쇼 뭐 이런 걸 다 넘어서 그냥 W 세 방에 궁 한 방 Q는 맞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그냥 불쇼 한 방에 뭐 사실 네, 소니 이탈된 순간 이거는 마오카이 하고 여유롭게 맞춰줬고 원딜러가 마오카이를 못 때려준 그 다음부터는 네. 마오카이 못 죽입니다. 진짜 잘..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갔지 싶을 정도로 네 잘 막아줬죠. 네. 크러쉬 선수와 또 브라운 쿠가 선수가 그 엣지 오빠가 또 희생했고요. 자 글로벌 골드 4000 골드 차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승강전은 모릅니다. 네. 근데 핫톱 라인이 좀 안 좋네요. 바로 나빠. 순간이동 없어요 에코. 뭐 엄청난 바론 버스트 능력을 보여주는 조합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좀 침착하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콩두도. 이게 마오카이 뭐 나오면 스킬 쓰는 척. 이거는 또 페이크 안에서 안 보이는 데서 시야 스킬 쓰는 척. 근데 안 와요. 왜냐면 시비르가 저기 서 있던 걸 봤어요. 네, 시비르 발에 모함. 네. 시비르 발에 버프가 디버프가 떠 있으면은 바로 친 건데 네. 안 떴어요. 미안 쇼하고 있네 이렇게 쳐. 네. 아니 옆에 와드 있는데 시비르 멀뚱멀뚱 모함. 아 페이크 좋았는데. 네. 이제 버프 차원을 보면 편하거든요. 디버프가 안 떴죠. 네. 백사이 스플릿 돌리는 판단. 뭐 엑사이가 그래도 글로벌 글루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바텀 한번 밀어주고요. 지금 렉사이가 힘내기는 좀 어려운 게임 양상이라서 그렇죠. 딱 운영을 한다 뿐이지 성장 기대치는 굉장히 낮은 스프릿 푸시예요. 시야석까지 가는 바람에 지금 탱킹력이 말이 안 되게 낮거든요. 아직 무한의 대건 완성 안된 시비르인데도 딜이 막강합니다. 자 크러쉬 선수가 바텀 한번 밀어주고 합류. 포스트는 아니죠 지금. 오 포스트? 오 쳤어요. 과감한데요? 순간 누가 썼어요? 알아. 먹겠다. 아, 이거 좀 애매합니다. 싸울 생각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근데 브라운 궁 허우. 싸워야죠. 시비르 궁 쓰고 아리 들어갑니다. 놓고요. 브라운 궁 왔어요. 자 그 다음 아리 스킬 쿨 아리 다 아직 가지고 있죠? 이한 선수가 뒤쪽 아직 다 있어요. 아리 엣지가 물렸어. 아리 다 있습니다. 암살. 자 매혹 빗나갔고 일단 뒤로 빠집니다. 자 이런 다음 매혹까지는 뭐 홍두가 조금 숨 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상태로 또 그렇다고 바로 가는 건 좀 부담되고. 미드 가나요? 자 계속 쫙 밀어. 엣지가 삥 돌아가니까 미드 네. 쪽으로 루시안도 아리 전멸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크러쉬가 지금 체력이 많아 보이지만 크러쉬 아이템이 단단한 아이템이 아니라서 저것도 금방 놓고요. 네, 못 막네요. 네, 미드 2차까지 이런 식의 바론으로 끌어당겨놓고 잡아먹는 그렇죠. 것.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죠. 막 끝까지 바론 치고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싸울건 확실하게 모두 확실하게 해서 같이 움직여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콩두가 잘 살았다 정도라서요. 이게 그러니까 잘 살았다, 잘 싸웠다가 아닙니다. 표현이 정확하게 달라요. 이게 네. 손에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방가다 잘못했으면 아지르까지 죽을 뻔했어요. 네. 그리고 이런 구도가 되면 될수록 서포터가 힘이 쫙 빠지는 게 레벨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적의 딜러한테 계속 한타 때 죽는 구도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구호 네. 선수가 브라미 계속 먼저 죽습니다. 방패도 들기 전에 죽어요. 근데 저걸 브라미 안 맞으면 뒤에 있는 딜러가 죽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림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MVP가 지금 한타 집중력이 높아진 상황. 자 이한 선수 일단 바텀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합류. 네. 거기다 시비르에게 필요했던
무한의 대검을 완성시키는 시간을 이런 식으로 벌었다라는 것도 크죠. 어맥스. 어, 이거 좋아요. 잘 보셨어요. 어, 네. 바론. 자, 홀쩡하게. 알이 뭔데? 아, 죽은 게 트런들이라. 에, 안에 들어갔을 때 말이 딜이 무서워서. 예. 이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여기서 콩두가 스노우볼 못 굴리면 MVP가 전 이득본 수준이라고 봅니다. 엣지 전멸 빠졌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바론 가기에는 갔어요. 여기서 이득 봐야 돼요. 반드시 콩두는 없는 게 아직은 전멸 없는 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눈치 보고 있어요. 더 때려.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포지션이 이게. 네, 이거 콩두도 먹을 생각 없고 싸우자는 건데. 자, 글쎄요. 그레이브즈랑 자, 아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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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5예요. 4대 5예요. 4대 5예요. 크러쉬 녹죠? 하락 싸움이 됩니다. 4대 5인데 지금. 자, 에드. 자, 에드. 마, 마체는 걸 먹어요. 마체는 걸 먹어요. 에드. 자, 비욘드 꽝. 아, 이거 봤어요. 하나씩 4대 5인데도 아니에요. 잘 큰 알이거든요. 4대 5인데 싸움이 돼요. 그리고 마오카이 버티는 힘이 말도 안 됐습니다. 아, 이게 아쉬운 싸움이긴 하지만 콩두가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트런들 잡는데 스펠 쓴 순간 이득을 반드시 봐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론 쳐서 끌어당긴 건데 에드 선수가 너무 잘 버텨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화력과 탱킹성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된 거지 뭐 싸운 것도 아니거든요. 네. 단순히 죽을 게 안 죽고 본인들이 안 죽을 게 죽은 거예요. 에드 계속 저게 안 죽어. 왔다 왔다. 어, 마가 체력 없네. 갔더니 회복 쓰고 뒤로 살짝. 그러면서 갑자기 파고드는 저 이한 선수 아리. 네. 아. 이건 좀 잘 싸웠는데 져서 좀 억울하겠네요. 네. 그래도 뭐 마오카이 암흑의 인장을 끊는 이득을. 아, 어마어마한 이득이네요. 아, 사스텍. 이러면 무조건 넘어가는데요. 글로벌도 앞서고 있고 4스택에 지금 문제는 아리가 딜이 절정입니다. 공허의 지팡이 아리와 무한의 대검 시비르가 같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리가 지금 존냐를 섞어서 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4스택 4코 네. 원딜 미드 저거 루덴의 메아리 가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엣지 전멸 없어요. 지금 이안은 전멸이 있고 안 돌아왔어요 아직. 그냥 이안이 야 우리 같이 죽자라고 앞으로만 들어가도 이거는 한타 사이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다음 팀이 루덴인지 조냐인지 모르겠지만 모여가도 끔찍하네요. 확실히 한타하기 편해졌어요. 그리고 마오카의 튼튼함을 아군도 그렇고 네. 적군인 콩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라인전 단계에서의 아리 그레이브즈 좀 애매하겠지만 지금은 아리가 강성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냐가 아니라 그냥 딜템 하나 더 뽑아버리고 내가 죽더라도 적 하나만 죽이면 그브시비르가 나머지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선택 자체를 모두 MVP 갈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리가 같이 죽어도 콩두는 그 아리 잡는 데 투자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그 다음 상황이 또 MVP에게 좋아지겠죠. 바로 쪽 에코 바텀 순간이동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MVP가 지금 당장 급하게 할 필요가 없기도 하죠. 네. 그리고 좀 이한 선수가 던진다는 이미지가 은근히 있는데 잘 돌이켜보면요 이한이 던져서 진 게임은 거의 없습니다. 던지지만 할 때 던지죠. 네. 그냥 이거 던져도 이기겠다 싶을 때 던지죠. 던지는 것만큼은 프로급이에요. 대부분 좀 엄격 진지하게 하다가 아 이겼구나 싶을 때 이제 슬쩍. 칭찬을 한 건지 뭔지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칭찬이죠. 네. 근데 또 그런 건 안 나오는 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 팀이 너무 어려워서 무리를 해야겠다 싶을 때 또 무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를 안 하는 게 정답이긴 하죠. 대부분 그런 식의 무리는 이제 거의 끝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걸 진짜 던지는 게 돼버리는 거고. 네.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오용 기다리고 뭐 천천히 해도 되는 MVP. 그 오용 타이밍에 과연 콩두가 어떤 플레이로 반전을 꾀할 수가 있을지. 아, 근데 이게 나가기가 더 무서운 게 매혹도 있고. 아지르가 딜만 넣을 수 있으면 어쨌든 마니를 평등하게 만드는 템트릭까지 갖췄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아지르가 얼마나 딜을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가 좀 의문이거든요. 저는 속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지르가 딜하는 속도보다 아리가 한 번 위험 넣은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쵸. 그 차이 격차의 문제인 건데 어커이 이한 선수 지금 약간 노리고 있어요. 암살. 어? 크러쉬 좀 많이 맞겠는데요, 네.
에드는 1차 떡밥이고 2차는 이안인 건데 이안이 좀 안 보인 지 돼서 드라운 돌이겠죠? 아~ 뭐 게이트 볼로 치면 1점 땄네요. 11은 탑 밀고 있거든요. 지금 수적으로는 네. 뒤에서 바로 갑니다. 뒤로. 맞아, 저 뒤가는 거 보고 싶었는데. 저도. 아쉽네요. 네, 풀스킬 맞았을 때 어떤지. 네. 에드. 어, 이거 위험한데.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뻐. 위험해요. 아리입니다. 아리 와요. 아리 와요. 아, 근데 이게 아, 다시 가요, 갔다 나간 바로 온 쪽 위험하니까. 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블러핑이 돼가지고 전멸 뺐어요. 근데 히퍼는 저기서 전멸 쓰고 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시야 깜깜한 지역으로 방금 MVP가 싹 빠졌다 보니까 그쵸. 바로 전멸 써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MVP 이거 이득 엄청 봤습니다. 자, 에코 전멸 없어요. MVP 입장에서는 에코와 잡아봐야 바론이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안 갔던 건데 그쵸. 에코 입장에서 안 보이니까 또 그러니까 에코의 전멸도 사실 에코의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거든요. 그럼요. 네. 물론 전멸이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중요하죠. 상대가 이제 마오카이 같은 훅처 CC가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 번에 거리를 벌릴 전멸이 정말 중요하죠. 그 정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리가 위협적이에요. 아리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아리 큰 지팡이 갔는데 조냐인지 루덴인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이 상황에서는 굳이 조냐보다는 루덴 가서 긁어도 네. 진짜 그 뿅 터지는 거예요. 그게 아리가 위협적으로 지금 뭐 네. 느낄만한 그런 상황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QWR 다 쓰면 아리 죽어도 됩니다. 그냥 마오카이가 네. 지금 뭐 나를 물 것도 아니고 마오카이 우리 팀에 있고 시비르가 이미 지금 딜이 엄청나요. 루덴 가면 재밌는 게 그 여우 하나 뿅 맞는 순간 딜이 억하고 들어오고 띵뿅 네 부메랑 튕깁니다. 튕깁니다. 국어 체력 보세요. 또 아리 루덴 잘 채우는 챔피언이기도 해서 활용 가치 높죠. 아 오~ 이런 거 이거 벽 세워졌어요. 어 그래도 마지르가 이안 체력 뺀거 다행이네요. 맞을 줄 몰라서 확신이 없어서 아, 안 확실히 지금 차 꼽는 거 보더라도 아지르도 딜이 나오긴 네. 나오는데 와, 그러니까 딜을 네. 할 수만 있으면 이건 죽창으로 역전 가능해요. 근데 한번 밀어내면서 시야 먹긴 먹었어요. 다행이죠. 자 드래곤 40초예요 오요. 근데 이거 할만해. 콩두도 시야를 먹어놨기 때문에 매혹에 잘리는 막 그런 상황은 안 나왔거든요. 아지르입니다. 이건 아지르입니다. 네. 아지르가 해줘야 돼요. 슈퍼플레이. 아지르가 마무리를 못하더라도 얼마나 딜렀냐에 따라서 루시안이 다 쓸어듬는 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초 슈퍼 하드플레이 보여줘야 됩니다. 히포는 그냥 무시하면 그런데 저거 진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요. 템트리 자체가 어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민네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용 미드 1차 아 아직 남아있네요. 보메랑 은근히 맞아주는 거 안 좋아요. 어 마 너무 많았어. 마 너무 많았어. 용이 5초 정도 남았는데 어? 이거 뭐 비욘드 궁 썼죠 방금? 어? 11에도 지금 체력이 없고 어? 순간이 더 바로 옵니다. 용 조용하게 어... 자 이거 하나요? 한타 굉장히 불리하게 하는 겁니다. MVP 자 안에 다 몰아넣고 죽고 죽어 아 콩도 빠지는 히포... 선택하는데요. 히포가 살아요. 살아요. 시공화 아, 이러면... 공개 두 번 죽네요. 네. 그래도 뭐 히포 하나 용과 수호천사를 바꿨다 정도. 근데 이게 이걸로 안 끝날 수도 있어서 바론 네. 안 끝나죠.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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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갑니다. 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콩두가 이리로 가나요? 11호 위치도 그렇고 그렇게 다 벽을 넘어가면서 도망갈 만한 상황이었나 싸워보면 했거든요. 네 상대 주요 스킬도 빠졌었고 어? 이게 포지셔닝 때문에 그랬던 것 같네요. 갇혀있는 위치다 보니까 용 먹고 바론 주면 손해죠. 자 근데 이게 또 크러쉬? 원래 에코는 크러쉬. 가치가 없던 에코였거든요? 크러쉬! 아 크러쉬 물었어요! 뭐 매우 물었어요! 매우 물었어요! 매우 연계! 자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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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거 아지르예요! 아지르 보자 아지르 보자 밀고 엣지! 이안은 어그로 빼주고 엣지! 엣지! 야 지금 이안은 죽어도 돼요 그냥! 죽어도 좋아! 그게 좋은 거예요! 여우고 진짜 죽어도 좋아요! 아지르 없어? 네 그럼 마음껏 날게요. 괜찮잖아요. 나 없고 아직 없으면 자 기둥으로 귀한 방해. 아 그거 아, 1대1 서포팅 한번 우리 정말 중요한 해보자 구두가. 이러면 넥스가 아, 좋죠. 아, 맥스가 이기죠. 방패로 방망이를 어떻게 막습니까. 서포터 트런들이거든요. 잡습니다. 죽었죠. 저거 지난해 빨려 죽었어. 위치 보니까 아 근데 여우불 데미지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방금. 자 이러면 바로 아직 남아있고 억제기를 밀었다는 게 중요하죠. 네 거기다 시브루 어? 오, 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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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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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네. 네 다행인 건 MVP 짜서 줄 게 없어가지고 그쵸
어차피 거진 풀템 되다 보니까 뭐 저게 자원적으로 소르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못 잡는 것보다야 낫죠. 네, 일단 잡았어요. 그래도 소소한 이득. 아까 그냥 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수해진 치고 올인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진영 때문에 크로스 한번 묶어서 강타 스킬 못하게 하고 문제는 이제 이한인데 이한이 옆에 살짝에다가 요소 한번 이게 다 빼요. 수선을 끌었어요. 피나는 네. 거 보세요. 엣지 부메랑에 그리고 여기서 야, 같이 죽자 네. 같이 죽자. 그러면 우리 팀이 미드 밀어주고 이 사람들이 슬슬 그리고 아리의 빌드에 궁금증이 커져만 갈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대리만족 같은 거거든요. 뭐가 나올까? 네, 뭐가 나올까? 뭘로 때릴까? 에이 남자라면 루덴이지. 루덴? 라일라이? 아니야 그래도 방금 조냐였으면 한번 시간 끌었잖아. 아마 감론을 방할 수 있는 라일라이 조냐? 루덴! 그쵸. 루덴. 아니, 지금은 그냥 예. 긁어줘야죠. 와 이거 한 번에 안 죽네. 루덴 가서 한 번에 죽여야지. 저 뿅 하면 죽어요. 네. 뿅! 뿅! 퉁! 그리고 이제 마하 선수도 우와. 아 이번 시비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네. 한 번도 안 죽었고 물론 근데 솔 선수도 한 번도 안 죽어서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 지켜줘야 되는데 또 지켜야 돼. 벽 때문에 벽 때문에 너무 아파요. 샷건 네 강력하죠. 그리브도 아프고 아 그것도 있네요. 렉사이가 어쨌든 후반에 기대치가 낮은 챔피언이라 정글 차이도 지금 무시도 못하겠는데요. 기대치 낮은데 심지어 성장을 본인이 더 잘한 것도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줘야죠. 아 이거는 와, 후반 그냥 아지르 뭐 아리가 잘 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다 필요 없이 후반에 에코랑 렉사의 존재감 차이 때문에도 경기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시비드가 어느새 뭐 CS 다 따잡고 뭐 네. 풀템에 3일체 시바파이어 3일체 야 로컷 보니까 이게 꿀이더라. 아 이거 로컷 내가 알려준 건데 에이. 아 자기가 먼저 승강전 해가지고 먼저 하네. 원래 내 건데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네네. 급체원에게 배운 템트리 급체원과 첼체의 원이었죠? 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지크를 안 가줘요. 자기 얼건 가느라 서포터 인성 차이가 있습니다. 나도 딜 좀 해야겠다. 네. 맥 선수가 약간 좀 주도적으로 게임하고 좋아하는 성격이긴 해요. 그 말파이트 이제 오프 더 레코드만 들어봐도 네. 말 진짜 많고 시키는 거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야 돼 팀에. 아 네네. 있어야죠. 네. 그게 왜 아픈 서포터? 대부분 정글로 하는 거 지시라거든요. 그렇죠. 등치가 제일 크니까. 네. 아 그렇네요. 네. 그레이브즈도 템이 어마어마하기는 한데 네, 이거 렉사이의 차이 너무 심하게 나요. 아지르가 슈퍼플레이 그거 하나 말고는 루덴과 나리를 렉사이 돌출 타이밍에 그냥 죽이고 그게 베스트죠. 그동안 에코가 시비르를 어떻게든 떼어내고 제가 렉사이 입장이라면요 돌출 맞추러 가다가 팀 죽는 거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서운 걸 이겨내고 확실한 계산하에 띄우는 게 실력이긴 한데 어렵긴 합니다. 드래곤 40초 아까 용 줬어요. 네. 하지만 한타 이겼고 바론 가져갔고 아리 AP가 777입니다. 잭팟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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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브라우 에이 이거 브라우미 탱킹이 제대로 안 돼요. 안 돼요. 아리 안 맞습니다. 큐 브라우 에크도 많이 맞았고 어? 어 안 돼요. 따라가면서 이게... 싸우면 안 됩니다. 크러쉬 안 돼요. 크러쉬 안 돼요. 아지르는 따라가면서 싸울 수 있는 챔피언이 아니에요. 그레이브즈 없었는데 자 왔어요. 자 바텀라인 만들고 오는 그레이브즈고요. 집 가서 이거 그동안 그브가 놀고 있던 게 아니고 바텀라인 만들고 왔거든요. 맞습니다. 바텀 비게이브 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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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치를 알긴 알 거예요. 예측은... 모르는 거 같은데요? 평행시간 교차 위치가? 그러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슬금슬금 이제 봤어요. 네, 저 위치는 어디? 웬만하면 알죠. 근데 아는 거 마하가 맞는 거고. 마하가 아 저는. 네. 저 위치 잡을 필요가 있. 근데 마 에드가 함께 온다. 에드가 함께 온다. 마우카이 함께. 자 시선 끌어주면서 드래곤 치고 있고. 치고요. 그 오늘 비온대 강타는 아주 매섭습니다. 에드가 문제예요. 에드가 문제예요. 자 이안 매혹 빗나갔고요. 에드 뒤쪽. 에드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자 근데 에드는 이안 뒤에는 에드. 아 먹었네 먹었네 먹었네. 오용 이안 달려드. 이안이라. 뭐가 사라졌어요? 브라우미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대? 진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브라우미. 탱라인 둘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게 웃긴 게 탱라인이에요. 둘 다. 어디 갔나요? 자 오용 먹고 미드 갑니다. 에드 궁 돌아오고요. 와 이런 아리나 승부수를 던져서 공기 가져오나요? 아니 누가 받아주나요 앞에서? 아 나 아지르밖에 믿을 게 없는데.
저 아직도 마오카이 신경을 쓰긴 써야 그쵸? 돼요. 그쵸. 딜을 어떻게 넣습니까 이런 구도에서. 네, 마오카이 때문에. 하얀 계시. 마오카이 수치가 있죠. 아, 에코 탱킹이 안 돼요. 아, 녹습니다. 여분만 까야 나도 죽을 거예요. 마오카이 소천사 있으니까 에드 부활. 이제 다음 웨이브 옵니다. 자, 근데 이거 못 끝내면 아예 끝낼 수 있을 네, 기회가 남아있긴 한데 건물 1.4만 해도 되는 상황이라서. 자, 브라움이 나오거든요. 유용이라서. 자, 어쨌든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극장으로 이안 들어가서 한번 긁고. 자, 막는 분위기. 막는 분위기. 막는 분위기.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시간 끌었어요. 또 막긴 또 막았네요. 결과적으로 히퍼 때리다가 좀 시간 낭비한 게 컸네요. 네, 히퍼가 시간 잘 끈 거죠. 네네. 그것도 이거 웨이브 없는 타이밍에 너무 맞아서 막았어요. 네. 그러니까 웨이브랑 같이 들어갔으면은 터가 빨리 녹았을 텐데 지금 네. 웨이브가 없으면 타워 방어력이 올라가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 경기 승패야. 아, 일단 이거 보죠. 보죠, 보죠. 야니스? 뭐가 없어? 아, 브라움이 아, 점프 뛰다가 방패로 우악 가다가 네, 뭐 점프 겨드랑이에 맞고 죽었을 때 뭘 네, 뒤로 올렸는데. 네. 방패로 이렇게 자기 배에 이렇게 한 건가? 네네. 자, 바론. 네, 이거 오용이거든요. 에드가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에드도 아파요 지금. 네. 워낙 후반이라. 어? 싸인 조금 갈렸고요. 대충 싸면 안 돼요. 너무 MVP도. 약간 상황이 너무 좋으니까 대충 막 해보는 느낌도 들긴 되는데. 진짜 문제는 시간, 시간. 아지르랑 루시안도 딜러를 환경만 만들어주면 녹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지르 네. 세요. 제대로 안 때려서 그렇지. 애들하고 무적 아니에요. 마오카이 무적 아닙니다. 바로 먹을 생각인가요? 이거 여기서 대치만 하는 게 낫죠. 미드라인 유리한데. 네. 그렇죠. 본인들이 승리했던 공식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역전했는지 역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오카이 전멸 넣고 텔도 없어. 이 시간 애들 너무 많이 맞았어. 애들 너무 아지르 많았어. 엄청 세요. 시간만 끄는 게 낫죠. 천천히 한번 막으러 가야 되는데 아 이쯤이면 우리가 여유가 접네요, 생겼다. 접네요. 예. 이거 몰라요. 또 몰라요. 아, 이게 또 기회가 가네요. 공드 쪽으로. 이러면 다음용 봐야겠죠. 다음용 뭐? 아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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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위치 다 알거든요. 아 근데 이거 안 되죠? 아니? 11호 공이 있어서 1초 동안 컴퓨터 멈춘다 모를까 이거는. 네. 실제로 그게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재밌는 게 미드라인을 MVP가 밀면서 콩두의 블루 쪽으로 콩두를 밀어넣으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궁 쓰고 달려서 본진 점사가 되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자, 일단 한숨 돌리네요. 공도 어쨌든 버티고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시간 주는 건 굉장히 안 좋다 생각하는데요. 어디 쪽에? MVP한테 안 좋죠. 맞습니다. 충분히 더 유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결국에는 그냥 란돈이 두 개. 네, 콩두니까요. 결국에는 다음 용 봐야겠네요. 글쎄요. 란돈이 두 개. 하나 바꿨네. 팔고 숙천사. 숙천사. 풀템이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네. 해봤다. 오늘은...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템을 바꾸는 네, 것 같아요. 실험도 해보고. 네. 어쨌든 뭐 같은 거 있는 것보다 신상품 계속 바꿔주는 게 기분 전환에도 좋고. 아, 입을 옷이 너무 없어 나는. 옷장을 열면서. 네. 그렇죠. 어머님들이 뭐 등짝 스매시 날라오고. 방금 약간 렌즈랑 렌즈인지 와든지 란돈인지 헷갈린 것 같아. 잘못 눌렀죠? 그럴 수 있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1분 30초. 용을 쉽게 못 가게 바로 압박 넣어주는 건 좋죠, 콩두. 아, 승강전 진짜 처절합니다. 어제 경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걸린 게 너무 많아요. 처절해요. 내년까지 걸린. 아, 때리는 건 좀. 네? 다음 기회가 내년이에요, 내년. 네, 그러니까 압박만 주고 우리가 언제든 바로 갈 수 있다는 사인만 주고 오용 못 가게만 하면 되거든요. 칠 필요는 없죠. 이뻐. 아, 이거는 끝나는 한 방인데요. 히포 왜 거기 있었나요? 이거 미드가 쭉 갑니다. 있었는데. 중간 하면 끊기면 안 돼. 허리 끊기면 안 돼요. 옆구리 안 아프죠? 아, 이거는 안 끊겨도. 미녀 웨이브까지 왔어요. 웨이브까지 왔어요. 건물 점사. 점사. 건물 점사. 11위는 챔프 때리고 있고요. 자, 근데 아파요. 아, 근데 엣지가 뒤로 빠졌기 때문에 추가 딜이 안 들어오고요. 그동안에 마하 이안이 다시 딜 넣으면 이거 끝날 것 같죠. 이건 딜이 없어요. 노디
억제기가 나왔어요. 억제기 나왔어요. 억제기 나왔어요. 억제기 나왔어요. 억제기 나왔어요. 자, 아재를 체력 채우고요. 그럼 일단 한번 억제기 나왔어요. 이게 또 아지르 이안 이거 뭡니? 자, 11호 건물입니다. 경기 마무리. MVP가 승리하면서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하, 진짜 힘드네요. 피말리네요. 피말려요. 승강전. 에이, 아 근데 정말 피말리나요? 와, 근데 어떻게 또 아리랑 카드를 이런 중요한 경기 때 걸린 게 많은 게임에서 꺼내서 이기네요. 아, 대단하네. 이런 진짜 강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아리, 야, 내가 계속 지금 라인에서 밀리거든. 근데 나 아리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5대1은 최소 5대1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 판단. 뭐 물론 아리의 활약을 중심으로 게임이 엄청나게 막 터지거나 풀리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승부의 기로에서 그 카드를 꺼냈는데 승리했다는 그냥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게임 내용으로 본다면 이건 히포 선수가 실수로 맞은 게 맞아요. 네. 근데 다음 경기까지 본다면은 지금 아리를 픽해서 승리로 가져온 게 정말 의미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진정하고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냉정하게 말해서 KDA 스코어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게임 승리하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 선수 11을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예 저는 딱 잘라서. 왜냐면은 이 선수가 11 포지션 자체를 11처럼 팀원에 껴서 앞에서 딜하면서 튕기는 부메랑으로 적한테 딜을 넣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돌아와서 따로 포지션 잡고 뭔가 이속 발언이 내가 어그로를 끌면서 빠져야지. 이즈 루시안 플레이 하듯이 하는데 이걸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좋아하는 원딜이 뭔지 아십니까? 코르키와 트위스타나요. 네. 점프가 있는 원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플레이 스타일 자체를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게임 보면서 계속 마음에 남았었거든요. 이거 페이스북에 올릴 겁니까? 네? 이거 페이스북에 올라갑니까? 뭐라고요? 또 이게 감상문 또.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닙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들. 마진요 같은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끝나고 나면 또 코치님들이 또 얘기해 주시겠죠? 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뭐 MVP도 MVP지만 콩도. 그렇죠. 이럴 때에서 코치님들 감독님들이 확실하게 좀. 한 세트 남았습니다. 네, 진짜 한 세트밖에 안 남았어요. 한 세트. 네. 한 세트 이거 지면. 기회가 내년에 와. 내년도 보장도 안 돼. 내년 올해 난리는 지금 5월 이제 5월 오지도 않았는데. 네. 이 썸머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잠깐 쉬는 시간에 김우주 캐스터 이런 말했어요. 에코가 함정인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네. 에코 가져간 팀이 뭔가 못 보여주고 있고 그냥 무난하게 후반 가니까 에코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레이브즈가 이긴 게 아니에요. 에코가 졌습니다. 오늘 함정 카드예요. 에코 마우카이 네. 가져간 팀이 다 이기고 있어요. 네. 자, 이 경기 아 3경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2대 1 이제. 한 경기만 더 승리하게 되면 MVP가 네. LCK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잠시 쉬었다가 네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